교차로 평면화 공사가 진행 중인 신복교차로에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신호 제어 체계가 구축됩니다. 울산시는 국비 12 등 6억 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교통 상황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며 대학로와 북부순환로 등으로 확대합니다. 시는 스마트 신호 체계가 구축되면 녹색등 시간은 22% 길어지는 반면 지체 시간은 41%가량 줄어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